인천시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기업, 단체, 군부대가 함께 참여하는 141하천 가꾸기 운동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141하천 가꾸기 운동은 지역 내 지정된 하천을 대상으로 기업체, 민간단체, 군부대, 주민들이 하천 정화활동, 꽃길 가꾸기 식재활동,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활동 등을 통해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는 자발적인 참여 운동인데요. 하천 살리기 활성화 준비단과 함께 개최한 발대식에는 SK 인천석유화학 등 25개 기업체가 참여했으며 협약을 통해 141하천 가꾸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인천시는 행사 이후에도 141하천 가꾸기 운동에 다양한 주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들과 함께 굴포천, 승기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 등 주요 하천을 사람과 공존하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인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14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 도심 속 물이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 공간이자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 등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는 언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자연을 지키고 함께 호흡하는 인천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최보슬입니다.